도구 시험. 네. 화면이 뜨는지 보겠습니다. 검은 바탕에 이 아기가 움직이고 있고, 조금 있으면 14초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띄워놓고 하려고 조금 기다려보는 거예요. 14초 광고. 시우 편의점 택배 시우 편의점 광고가 신규 나오고 있네요. 회원가입 시 500원 할인, 예약 시 200원 추가 할인, 가성비값 가격 광고 스킵. 광고 스킵.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네, 카메라를 가깝게 위치시켜 봤습니다. 화면 세팅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잘된 걸로 칩시다. 화질이 조금 구려 보이는데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방송에 입장해 주신 분이 없는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또 공지를 까먹어서 모르고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닌가? 한 분이 다이젤 님이 들어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6시 2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구조론의 접근법. 네, 두 사람이 더 입장하셨네요. 총 4사람, 4가지 4사람인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론의 접근법. 구조론이라는 것은 뭐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조론은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네, 이 구조론의 진실이라는 것은 판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 뒤집어 버린 거죠. 이건 뭐 말하자면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만큼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려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보통 틀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눈으로 봤다고 내가 봤으니까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기꾼들은 바로 그걸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딱 보여준다고, 그게 사기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봤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봤으니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으로 봤으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할 이야기는 구조론을 배우면 잘 속지 않는다. 안 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사람들은 이 길거리에서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니까 다 펩시가 맛있네 하고 이 펩시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펩시는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이게 속임수죠. 콜라라는 것은 향이 가장 중요하고, 네, 또그 목넘김이라든가 맛이라는 건첫 맛이 있고 중간 맛이 있고 뒷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왠지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난 다음에는 기분 나쁜, 전 특히 과자를 먹으면 그런데 과자를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어요. 먹고 난 다음에는 뭔가 속이 거북해. 이런 복합적인 맛이 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단맛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단맛만 판단하는 거예요. 펩시가 설탕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또 달죠. 그게 속임수라고. 근데 우리가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은 탄산 때문이지, 그 중독성 때문이지, 단맛 때문이 아니에요. 단맛 경쟁으로 가면 더 단맛이 나오는 거야. 펩시보다 더 설탕을 많이 넣는 콜라가 나온다고. 이렇게 경쟁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맥콜 현상이 일어나요. 맥콜이 처음 이제 대박을 치니까 보리보리, 보리텐, 무슨 아류 보리 음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대여섯 가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류들은 맥콜을 조지기 위해서 설탕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맥콜과 다른 것을 딱 비교하면 설탕이 더 들어가야 더 맛있다 하고 다 다른 보리 음료를 먹다가 맛없네 하고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꿔요. 맛있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네. 이게 뭐냐면 첫 맛은 좋은데 뒷맛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속이 거북하니까 맥콜도 안 먹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망한 게그 옛날에 그 장국영하고
왕조현이 선전한 거 있죠. 뭐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밀키스 뭐 이런 거 있고. 사랑해요, 밀키스. 그러고 막. 그것도 그 산을 엄청나게, 산도가 높아서 산이 위장을 자극해서 강한 그 산도 맛으로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아, 맞다. 그게 암바사의 변종이에요. 암바사라는 음료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도 경쟁을 들어가면 더 산도가 높은 걸 가는 거예요. 그게 몸에 해롭다고. 설탕 경쟁으로 가면 설탕 더 넣으면 이기고, 산도 경쟁으로 가면 산도가 더 세면 몸에 해로울수록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결국 몸에 나쁜 음료가 선택을 받게 된다. 이런 거죠. 간단한 트릭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좁은 이런 부분만 대중들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기 속임수라는 거죠.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일단 재미만 가지고 따진다든가, 뭐, 주제의식, 뭐, 교훈, 감동, 눈물, 심파, 이런 걸 가지고 특히 대중들은 잘 속아 넘어가는데, 멍청한 거죠. 속으면 안 돼. 관객들이 왠지 그럴듯하다, 납득이 되네, 아, 맞아, 맞아, 아귀가 맞아, 이야기가 되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속임수가 있다. 이런 비슷한 속임수로 영천 할매돌 속임수도 있는데, 10km 정도 되는 돌을 이렇게 들면, 그냥 들면 들리죠. 근데 기도를 하고 들면 안 들려. 왜냐면 기도를 하고 들면 조심스러워서 서서히 들기 때문에, 서서히 든다는 것은 상체를 쓰지 않고 팔물로만 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려. 10km에 불과한데, 보통 우리는 물체를 들 때 손으로 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손으로 이걸 잡고 상체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숙였다가 허리를 이렇게 펴는 것이 드는 거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체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그 무게 중심을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죠. 뭐 든다 그러니까 아,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무슨 무게 중심을 제압한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사판에서 일을 안 해봤잖아. 그냥 이 마구잡이로 막 들다가 공사판에서 허리 나갑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들 때는 최대한 자기 몸에 밀착한 다음에 끌어올려서 어깨 위에 올린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리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들면 허리가 나가는 거죠. 척추가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은 공사판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영천할매돌 속임수 속는 거예요. 또 한의사들이 속임수를 썼는데 오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손가락을 탁 벌려요. 그럼 여기 녹용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오링 테스트를 하는데 한의사가 손가락을 탁 벌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 벌어지면 당겨도 안 벌어져요. 그냥 요 밑을 당기니까 안 벌어지지. 요 위를 당기면 벌어지지. 요 속임수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슉! 벌어지네? 어떤 경우는 안 벌어져! 안 벌어져! 이러고. 간단한 테크닉인 속임수인데 다 속아요. 특히 마술사들은 주로 이제 시각적인 착각을 이용하는데,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이렇게 보여줘. 코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엄청 크네. 근데 코끼리를 세로로 세워놓으면 좁은 틈에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이 커튼을 쳐서 이렇게 막을 만들었는데 요 각도가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근데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관객석에서 보면 이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해놨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뒤에 코끼리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이만큼 그 코끼리가 요 뒤에 숨을 수 있나 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그 허리 절단 마술 그런 건 다 이 날씬한 여성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쓰는 건데, 알고 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자세히 보면 공간이 넓다고. 착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 맛이라고 하면 이제 혀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음식 맛의 80%는 코로 느끼는 맛이다. 이런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된장 맛. 된장의 구수한 맛은 코로 느끼는 거지 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염 걸린 사람 맛을 잘 못 느껴. 그래서 코를 막고 된장을 먹어보라고. 맛이 없어. 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음식이 코 막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은 비염에 걸려서, 충농증에 걸려서 제가 돈베기 먹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돈베기 그건 짜기만 하고 아무 맛이 없는데 그걸 왜 먹지? 돈베기 특유의 향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만 아는 건데 꼬리한 향이 있다고. 그 꼬리한 맛으로 먹는 게 단백질 향이야. 젓갈 향하고 비슷한데 젓갈도 향으로 먹는 거지 혀로 느끼는 맛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결국 빙산의 0.917이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는데, 일각이라는 것은 나머지 0.083이고 전체 10 중에서 0.083이 지상의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0.917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도 알아. 그래서 영화 사라진 시간도 일반 네티즌 평점은 굉장히 낮고 전문가 평점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그런 커튼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커튼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 이럴 때면
그 감독 정진영은 자기가 배우니까 이 비현실인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해요. 그 영화에 나온 내용이 바로 자기 이야기라고. 영화 속에서는 정진영 항상 다른 사람이 되잖아. 교사가 연기를 하면 교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 교사 연기를 하는 교사가 되었잖아. 근데 관객들은 그걸 모르고, 왜 갑자기 교사가 경찰이 되지? 경찰이 왜 교사가 되지? 아, 정진영 배우니까 맨날 뭐 이 사람이 됐다고 저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평론가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 아, 정진영이 배우니까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교사도 되고 경찰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말해주면, 아, 맞네, 그렇구나 하고 납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히 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비현실이 현실이고 현실이 비현실인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라면 옛날엔 TV가 없었으니까 길 가다 어떤 사람 만나면, 아, 제가 바로 그 아인슈타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일세 이러고 받아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옛날에 못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인지 어떻게 알아? 안 믿죠. 그러니까 그 사라진 시간 영화를 보면 현실과 비현실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그 현실을 의심하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은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판타지 속에 숨어있는 리얼리티를 포착하는 게 그 영화의 재미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알고 보면 더 재밌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야바인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심리학은 가짜예요. 물리학이 진짜라고. 아, 크리미도 있죠. 왕조연이 크리미였을 겁니다. 아, 안 봐서는 지금도 있다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든 깊이 들어가면 심리학이 물리학으로 바뀌는데 대표적인 게 야바이다. 야바이라는 것은 심리전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물리학이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막 손장난을 하죠. 근데 그건 가짜고 그 옆에 있는 호구들, 그 손장난한데 제가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옛날에 요즘 그때 물가가 지금 한 10배인데 그때 10만 원짜리 수표라면 요즘으로 100만 원이에요. 아, 그 호구들이 그냥 10만 원짜리 수표가 그게 쉽게 나와. 10만 원을 팍 배팅하는 거야. 그 옆에서 나 20만 원 배팅, 나 30만 원 배팅. 내가 보니까 미쳤어. 어차피 야바에 속는 건데 저 인간들이 다 미쳤구나. 왜 저러지? 근데 알고 보니 다 한패야.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돈은 소중한 것이야. 이 개념을,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휴지야, 종이야, 종이. 이렇게 돈을 막 꺼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꺼내고 있어. 여기까지는 심리전이에요. 근데 돈을 막상 꺼내서 배팅하려고 하면 겁나죠. 이건 전재산인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답을 아는데 내가 대신 배팅해 줄게 하면서 지갑을 뺐어요. 그것도 어리버리하다가 지갑 뺏기면 그 사람이 왕창 지갑에 돈을 다 꺼내서 배팅해버린 거예요. 대신 배팅해주는 게 어딨어, 야바인데. 아, 이놈들이 한패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어. 그러면 경찰에 전화해야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 경찰이다 하고 쟤들이 먼저 접어서 도망쳐요. 그때 붙잡으려고 탁 손을 내밀면 행인, 지나가는 행인 일이 앞을 딱 막아. 근데 알고 보면 그놈도 한패야. 그러니까 야바이가 자기 돈을 뺏으려고 할 때 자기 앞을 막아서는 지나가는 행인 일이 원래 그 야바이 편의 두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야바이를 꾸준히 관찰해봤는데 돈을 제일 많이 잃어먹는 사람이 두목이더라고. 특히 아줌마 두목도 있더라고. 아줌마는 아 막 개념 없는 아줌마인 척하면서 지갑에서 돈이 막 나오는 거야. 아씨 이것이 남편 개똥인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전세값 날아가는데 하면서 막 돈을 계속 꺼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추리를 다 해보니까 아, 저 정도 연기력이 있으면 야바이 두목이야. 와, 여자 두목이었어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하냐? 설악산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야바이가 없어졌을 거예요. 요즘 제가 종로에 안 나가봤지만 종로가 야바이 소굴인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중계를 할 거 아니야. 야바이가 있다면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막 다 중계할 거야. 그러니까 야바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길거리에서 야바이를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옛날에 종로 1가에서 종로 7가까지 제가 늘상 걸어다녔는데 야바이 대여섯 곳에서 봤어요. 바둑 야바이, 장기 야바이, 별 게 다 있어. 특히 바둑 야바이나 장기 야바이는 고등학생이 와서 내가 답을 안다면 알려줄게 하고 막 딱 땅바닥에 줄 꺼놓고 설명을 막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근데 한 패죠. 근데 최종적으로 물리학이라는 거죠. 뭐냐면 경찰이다 하고 막 일제히 도망치면서 튀어버려요. 그냥 지갑을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바이는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경하면 속아. 구경하면 이미 반 낚인 거야. 이미 이제 도망 못 가기 뒤에서 덩치 큰 사람이 한 명 딱 맞고 시야를 딱 조이고
협박을 한다고. 내가 대신 배팅해 줄게 그런다고. 그래서 쫄아서 지갑을 내놓으면 틀리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맞다는 게 당연히 틀렸어요. 이게 100% 맞다 100% 틀렸어. 특히 눈으로 봤다면 100% 속임수야. 사기꾼들이 그런 수법을 쓴다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창의력에 대한 거죠.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다양하게 놀아야 창의력이 늘어난다. 이게 100% 거짓말입니다. 창의력을 늘리려면 감옥에 가둬놓으면 돼요. 감옥에 가둬놓으면 탈출하려고 온갖 국리를 다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구조라야 창의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할 수 있냐? 그게 구조론이라고. 구조론은 중복과 혼잡을 제거하고 남는 게 구조예요. 중복을 빼고 혼잡 빼면 뭐가 남냐면 뼈대가 남아. 뼈대가 구조죠. 그래서 옷도 벗고 살도 뺏기고 최종적으로 뼈대가 남는 게 그게 구조론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하고 앉아있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보진 않는데 누군가 알려주는데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 양반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구조론하고도 이 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하면 안 돼. 왜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상식하고 틀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은 다양성 속에 창의력이 늘어난 거야. 왜라고 질문해야 창의력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 점도 일부 있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스터 섬에 살고 있다면 이스터 섬이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섬 바깥에서 사람들이 와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들 왜 왔지? 이 섬에 왜 왔을까? 어떤 목적이 있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 얻어먹으려고 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일단 이런 게 개가 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 진돗개는 이제 진도 바깥에 대전까지 팔려갔는데도 찾아왔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좀 허풍 같고 이 진돗개가 몇 개월 만에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보면 진돗개가 고향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하루 만에 가야지. 왜 며칠씩 걸리냐고. 그럼 이 고향 여기고 진돗개 여기서 간다면 이렇게 똑바로 안 가요. 우리가 생각하면 영화에서 보면 개한테 냄새를 맡게 하면 개가 막 똑바로 찾아가잖아요. 또 개가 팍팍팍팍 범위를 찾아가. 근데 그건 가짜고. 그럴 리가 없지. 냄새 맡고 어떻게 찾아. 걔는 이렇게 좌우로 배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냄새를 맡았다면 이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여기서 냄새가 안 나. 그럼 반대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여기서 냄새가 끊어져서 그럼 또 이쪽으로 가요. 확률적으로 그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직선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회하다가 우연히 확률로 딱 걸리는 거죠. 그럼 배회하는데 그 냄새가 뭐냐? 반응이죠. 안철수도 배회하는 거야. 우리는 안철수가 대통령 될 욕심 때문에 아니다. 안철수는 주가 조작하려고 그래. 안랩을 상장해놓고 안랩 주가를 두 배로 올려서 주식을 해보려고 저래 하고 음모론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없어. 안철수 아무 생각 없어. 안철수는 왜? 아무 이유 없어요. 안철수는 뭐냐면 냄새를 맡은 거야. 안철수는 개라고. 개는 원래 냄새 맡고 움직여. 대중들이 반응을 해주니까 기레기들이 띄워주니까 기레기들이 날 일면에 띄워주네. 신났어. 개가 냄새 맡고 움직이는 거 안철수가 이 기레기의 반응 보고 움직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회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는 왜?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배회하는 거야. 김종인은 왜 그럴까? 할배가 할배도 없고 배회하는 거죠. 그래서 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이 어떤 반응을 느끼면 그게 올인을 하는 거죠. 일배충들은 왜 저럴까? 이유 없어. 왜는 무슨 왜야?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개처럼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자가 반응을 해주니까 아 신났어. 그러니까 에너지 때문에 배회를 하는 것이고 반응하면 특히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 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럼 반응하면 안 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주면 그걸 또 악용한다고. 그래서 모른 척해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어야 아 질렸어. 재미없네 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1대1로 뭔가 매칭이 된다고 생각해요.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매칭이 된다. 안철수의 목적은 돈이다. 안랩 주가를 띄워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저런다.
이재용이 마약을 먹으면서 돈을 벌려고 프로폴리스를 먹었다. 뭐 시럽뽕을 먹었다. 아니요. 이재용이 마약을 먹은 건 누군가 마약을 갖다 줘서 먹은 거야. 배회를 하다가 뭔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진중권이 왜 저러나. 진중권도 배회하고 있는 거야. 어떤 목적 없어. 진중권이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미통당에서 나를 영입하지 않을까? 난 미통당에 스카웃되고 싶어. 이런 목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업무론 비슷하게 지어낸 얘기고 진중권은 그냥 개처럼 배회하는 거예요. 왜 배회하냐. 반응을 하니까. 언론이 계속 진중권을 띄워준다고. 저도 진중권을 언급해 주잖아. 신났지. 그래서 개가 이 먹이에 중독되듯이 진중권은 언론이 주는 떡밥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회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왜 카지노에 갈까? 아무 이유 없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개처럼 배회하는 거라고. 이명박근혜는 삽질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지? 이득 없어요. 이명박근혜가 삽질을 해서 10원도 얻은 게 없어. 그럼 이명박근혜는 왜 그러나? 그걸 개지. 개가 개지다는 거예요. 그냥 TV에 나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영화 사라진 시간을 보고 왜 저러지? 감독이 왜 저러나? 미쳤나? 주인공은 왜 저럴까?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진영이고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이유가 있어. 그냥 그 장면 넣어본 거야. 왜냐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이 관객의 반응이 좋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항상 왜를 따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영은 불교 신도야. 그러니까 그게 목욕탕 장면은 정진영이 아마 여성의 자궁을 표현한 거야. 그건 윤회야, 윤회. 자궁 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불교적 세계관에 들어있어. 윤회 사상을 영화에 묘사한 거야. 이제 납득이 됐지? 내 해석이 그럴듯하지? 그 영화의 무슨 장면은 불교의 무슨 사건, 어디에 해당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 좋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정진영이 감독이 불교 신도니까 불교 이야기를 넣었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반응하니까 넣은 거예요. 아, 이 장면에 반응하겠지. 넣어.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뭐 엉터리 영화, 뭐 죽을래 살래 보면 이상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 그냥 넣은 거야. 반응할 것 같아. 자기는 반응하거든.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장면이 막 나오는데 막 여성을 그 구정물에 처박는다거나 배우를 그 옥상에 집합시켜놓고 그 뚫어뻥으로 막 가슴을 잡아당긴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저 장면을 왜 넣었지? 이해가 안 되네? 왜 넣었을까? 간단해요. 반응하니까 넣은 거예요. 누가 반응하지? 지가 반응하지. 그 감독 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장면에 꽂힌 거지. 반응하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 매치가 된다. 답이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것은 귀납적 사고고 이원론적 사고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화 사라진 시간의 재미는 의외성이라는 폭탄을 던져서 룰을 바꾸는 재미죠. 룰에 따라서 어떻게 이 답이 딱딱 퀴즈 문제 풀듯이 아, 요 장면은 이런 이유로 넣었지. 아, 요 장면은 이런 목적으로 넣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거예요. 관객을 반응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지 뭐 퀴즈 문제 맞추는 게 그것은 영화의 목적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는 태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확률, 개연성, 반응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양자역학의 세계관에 맞는 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를 일부로 하고 네, 버퍼링이 조금 있다는 분도 있고 청주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서울은 아직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꼭지는 정부에서 첩약을 의료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첩약은 일단 약이 아니에요. 약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그냥 뭐 인삼, 녹용, 당귀, 뭐 계피 이런 게 약이 아닙니다. 그냥 식품이죠. 보조식품이지. 건강보조식품이지. 그 식품이지 무슨 약이야. 그 약 아니에요. 약이라는 것은 특정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금이라는 거, 염화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냥 뭐 짠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런 잘못된 태도로 접근한다는 것은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 망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삐딱한 길로 가면 다른 나라에서 저 한국은 저 아프리카 부족민 국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협력을 안 합니다.
무시하고 빼버려요. 한국이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중의학으로 뭐 코로나 치료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설사 그게 치료한다 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빠져서 이제 그릇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추나요법을 의료보험에 넣어준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한의사들이 추나요법을 무조건 하라 그래. 아, 신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 당신은 추나요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 하세요! 왜냐? 한의원에는 뭐 엑스레이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볼 방법이 없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 모르니까 그냥 하세요! 안 하면 등신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 뭐 3년 운행하면 엔진 무료 교체 뭐 이런 걸 현대가 약속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3년이 지났어. 그 카센터에 가시면 그래서 엔진 교체하세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했기 때문에 엔진이 멀쩡한데요. 아 그래서 하세요. 안 하면 등신이지. 아 공짜로 하는데 자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이익이잖아. 현대는 이걸로 광고를 해서 재미를 받고, 소비자는 이걸로 엔진이 좋아져서 이득을 보고, 카센터는 돈을 벌어서 이득을, 모두가 만족하는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 추나요법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시골 할배들은 뭐 아무 생각 없지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그걸 안 하는 게 정신이잖아. 뭐 안마 받으면 안마, 조선족이 안마 해주고, 뭐 태국 안마사들 해주면 뭐 5만 원, 10만 원 줘야 되는데 그 뭐 2만 원만 주면 안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면 정신이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거 해서 골병 들어서 시간 낭비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안 하면 덩신이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나라 돈 빼먹는 건데,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안 하면 덩신이라는 이런 덫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되지만, 양심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되지만, 안 하면 덩신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제도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의견을 따르면 안 되고,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돼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판단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원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국민들이 원하면 뭐든지 한다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제 이게 문제냐면, 양의학이 있으면 한의학도 있어야 된다. 만약 한의학이 없으면 양의사들이 환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독과점의 폐해가 있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놔야 된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만약 한의사들이 없다면 양의사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나올 거 아니야. 원래 이제 양의사들은 불친절한데 더 불친절해질 거 아니야. 한의사들은 친절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사회가 전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과학이 있으니까 미신도 좀 있어야 되잖아. 아프리카 무당도 좀 있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기는 팀이 있으니까 지는 팀도 있어야 되고, 꼴찌한 팀도 있어야 우승팀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꼴찌를 하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처럼 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뭐든지 이분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화를 하자면 아, 또 전라도 사람 난리치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월드컵을 하자면 아, 우리 저 축받을, 저 축받을 때문에 안 돼. 우리 야빠들 단결해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월드컵을 하자면 월드컵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축바와 야빠의 이원론적 대칭, 뭐 정치 민주화 하자면 경상도와 전라도 이원론적 대칭,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옳은 정책을 하면 아, 또 패미 정권, 또 패미들 났었네. 아, 패미들, 아, 제 패미들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끌고 가버리는 거죠. 왜 거기서 패미가 나오냐고. 이원론으로 가면 서로 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맞는 주장을 해도 딱 요만한 터집을 잡아서 그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쪽이 99%라도 터집거리 1만 있으면 그걸 멈춰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그게 재미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터집을 잡아서 자기의 나쁜 짓을 정당화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민주당에도 지금 뭐 민주당이 독재를 하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요만한 터집을 가지고 터집거리 하나 있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50도 50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 정당성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돼버려요. 일본은 뭐든지 50도 50으로 교착되기 때문에 관동과 관서가 대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잘 나가다가 딱 멈춰버렸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4인방이 죽었는데 4인방을 처단하자 이 말을 10억 인민 중에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10억 명이 전부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근데 모터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4인방과 강청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등소평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토똥을 찾아가서 강청을 제거해야 된다 하니까 모토똥이 자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왜 하필 오늘인가. 이러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해결된 거야. 그럼 모토똥도 의사결정을 못한 거예요. 10억 명이 중국에 있는 4명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4인방을 제거하는데 찬성해놓고도 결정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발목 잡는 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원론은 굉장히 나쁜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좋은 판사가 있으니까 나쁜 판사도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독재할지 모르니까 검사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윤석열이라도 있어야 이 나라가 민주당의 독재에 안 넘어가고 버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진중권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요만한 터집이라도 잡으면 아주 작은 걸로 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들려서 계속 삐딱한 쪽으로 가는 거야. 사람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 곡지는 정부의 부동산 단세포 대응.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제가 부동산은 공급과 수비 양쪽에서 막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원론의 폐해인 거예요. 업자들 편과 반대편 이렇게 50도 50도 교착시켜서 업자들이 집을 더 지으려고 하고 우리는 집을 더 짓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판단이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냐고.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야지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려니까 아니야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동차 자체가 업그레이드됐다는 생각을 못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갔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업자들이 핸들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가 좋아졌어. 옛날에는 구린 차인데 요즘 프로세야.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80년대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의 품질이 다릅니다. 아파트 품질이 왜 좋아졌겠어요? 좋은 대리석을 썼나? 좋은 뭐 마루를 썼나? 목욕탕이 좋아졌나? 그게 아니고 서울이 발전한 게 더 좋아진 거예요. 전 국민이 서울로 와버렸잖아. 수도권으로 와버렸어. 지하철도 놓이고 교통도 좋아지고 공항도 가깝고 인천공항도 생기고 서울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의 품질이 올라버린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지. 이거는 업자들이 핸들을 이렇게 꺾은 게 아니고 집 자체가 좋아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가 변한 게 아니고 명사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옛날에 주택복권 당첨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이면 집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500만 원짜리 집 가치와 지금의 강남에 있는 집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때도 집이고 지금도 집인데 뭐 똑같지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강남은 극장도 없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 지금 강남은 주변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자체가 좋아졌다는 걸 인정해야지. 왜냐하면 강남 부자들이 거기만 딱 몰려서 자기 동네를 좋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 지역 자체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객관적 현실을 인정을 해야지. 자꾸 이원론자들 어떻게 하면 아 부동산 업자들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어. 우리는 그럼 오른쪽으로 꺾으면 되겠네. 동사를 자꾸 조지려고 하는 거야. 명사가 변했는데. 깨구리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고 어제는 깨구리였는데 오늘 보니까 두꺼비야. 어제는 개구리였는데 오늘은 개구리가 아니라고. 이게 괄목상대라는 거죠. 괄목상대. 달라졌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변했어. 그래서 서울 자체가 더 가치가 있어졌다. 왜냐 인구가 서울로 와버렸으니까. 괴산이나 청도, 저 뭐 시골 그런 데는 어떠냐. 그거 안 좋아졌어요. 인구가 줄었으니까. 장사를 해도 아기 안 태어나니까 가치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인구가 서울로 집중했다는 것은 서울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안 보고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난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이 올라요. 이 미국의 대공황이 왜 왔냐면 경기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돈 되는 게 없어. 돈 되는 게 없으면 어디로 돈이 가냐면 주식으로 가요. 왜 그러냐. 주식밖에 돈 되는 게 없으니까 다 주식을 하는 거지. 전 국민이 주식을 해서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 주식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쁘면 주식값이 올라가는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런 이중의 역설이 작용하는 복잡계를 정부가 어떻게 알아? 김현미 장관이 이걸 알겠냐고. 이런 복잡한 거는 전문가 중에도 초전문가만 안다고. 일반인들은 몰라. 그래서 단세포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끄냐 오른쪽으로 끄냐 초딩이에요. 우리는 좀 더 고단수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 가능성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조져야지. 수요만 축소하면 된다. 천만에
돈이 갈 데가 없으면 풍선 효과를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돈 되는 게 어딨어. 어쩌면 뭐 반도체가 되나 자동차가 되나 다 안 되지. 조선이 되나 다 안 되니까 그럼 할 건 부동산밖에 없네 하고 다 부동산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가 많을 줄 알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거의 다 해버리고 한 꼭지밖에 안 남았네요. 최근에 제가 재미난 글을 봤는데 신영준 박사라는 사람하고 감동근 교수라는 사람이 작년에 진흙탕 대결을 했더라고요. 재밌어. 아주. 심심한 분은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인데 신영준 박사라는 사람이 자기 책을 팔아먹으려고 이 책을 뿌렸는데 감동근 교수라는 사람이 그걸 비판해서 아, 자기들 패거리들한테 책 나눠주고 말해 자기들끼리 침묵질 하고 있네 이렇게 비꼬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신영준이라는 사람이 감동근 교수가 그 뭐 왓슨인지 거기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서 구경하고 왔다. 저 사람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다고 폭로해버렸어요. 그래서 감동근 교수가 인공지능 뜰 때 알파고 시절에 번 돈 1억 3천만 원 다 사회에 환원하고 해외로 튀어버린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걸 이제 보도한 것은 이거 옛날에 보도한 거예요. 최근 뉴스는 아니고 옛날 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작년 6월 29일인가 몰라. 두 사람이 그냥 침묵을 다지면 되는데 서로 험담하다가 이렇게 됐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사람이 서로 험담하다가 망한 게 아니고 어쩜 세상이 이렇게 살벌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감동근과 신영준이 서로 막 칭찬해주고 아, 감 박사님 위대해 그러고 막 감 교수도 아, 신 박사님 위대해 하고 막 서로 띄워주면 될 건데 서로 까다가 망했다 이게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 감 씨와 신 씨가 서로 막 까는 이 소인배 행동을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요즘 사회가 살벌합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예요. 다 옛날에는 고졸 가짜도 많고 고졸 학력 속이는 뻥친 사람도 많은데 지금 다 들켜 다 들켜. 그래서 하여튼 두 사람이 서로 까고 있는데 제가 한 5분 동안 그 신영준이라는 사람을 이야기 읽어보니까 재미나더라고. 요즘 엘리트들이 어떻게 국민을 속여먹는가 상당히 맞는 말인데 그게 맞아요. 번역 집단이지. 엘리트라는 게 번역... 우리나라에는 진짜 엘리트가 없어요. 진짜 엘리트란 말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엘리트는 다 외국 지식을 수입한 사람이에요. 진짜 엘리트와 가짜 엘리트가 어떻게 다르냐면 진짜 엘리트는 자기 지식을 나눠줍니다. 막 나눠줘. 일론 머스크처럼 니들도 해. 구글도 막 인공지능 공개해버리고 다 같이 하자고 다 같이 먹자. 이게 진짜 엘리트고 가짜 엘리트는 그냥 파이프를 하나 딱 꽂아놓고 자기가 그걸 독점해요. 거기다가 밸브를 하나 딱 만들어놓고 밸브를 잠갔다 이렇다 잠갔다 이렇다 자기만 독점해. 왜냐하면 이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그 순간 시장이 붕괴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엘리트는 이걸 나눠줄수록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가짜 엘리트는 자기만 독점을 딱 하고 자기만 딱 끌어안고 절대 지식을 안 나눠줘요. 자기만 이렇게 딱 부둥켜 안고 있다가 누가 공격하면 이만큼 딱 보여줘.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숨기는 거예요. 옛날 화랑색이 가지고 서울대 노태동 교수하고 서강대 이종국 교수가 싸운 게 그런 건데 노태동 교수가 그 화랑색이 저작자의 가짜 책을 자기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노태동 교수가 이기긴 했는데 그 보면 지식인들이 얼마나 옹졸하고 편협하고 뭐든지 독점하려고 그러고 절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비겁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식인들 다 비겁해요. 그 이유는 직계 아니니까. 직거라면 막 나눠줄 수 있는데 남은 걸 훔쳤기 때문에 덜통날까봐 나만 할 거야. 나만 몰래 빼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지식인이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 신영준이라는 사람이 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왜냐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게 대중들에게 아부하는 처세술 장사. 이게 굉장히 치사한 거예요. 나무책 적당히 뺏겨서 쉽게 해설해 놓는 거 말이야. 이런 저질 책장사를 하면 안 돼요. 소인배들 행동인데 이런 쪽으로만 발달한 사람이 있더라고. 신영준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힙합 모자 같은 거 쓰고 아, 그 모자 쓴 것부터 웃겼지. 10대들이 자기 방송을 본다고 10대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웃긴 거지. 자. 하여튼 그 양반이 유튜버의 조회수 뭐 몇만 원 되는 거 같고 요즘 열심히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붕괴해서 그걸로 돈을 못 벌 것 같고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식에 진정한 지식이 없고, 진정한 지식은 자기 지식을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이런 논으로 항상 그 맞받아치고 자기는 수비가 돼서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내가 무릎을 굽힌 것은 김성모 만화에 나오듯이 점프하기 위해서라네 이런 식으로 의도를 숨기고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진정한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엘리트라면 일론 머스크를 좀 뽑아서 통 크게 놀아야 된다. 자기가 어떤 말뚝을 꽂으면 다음 세대가 와서 그걸 이용해서 더 크게 판을 벌리고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더 큰 판을 벌리고 사건이 기승전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입자, 힘, 운동, 양으로 계속 간다고. 자기가 질에 있으면 자기는 명성만 얻고 돈은 입자가 벌어라.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힘의 포지션을 쓴 사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에 선 사람은 뒤가 없어. 질, 입자, 힘, 운동, 양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꽉 독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길목을 딱 잡고 다리 같은 데서 교통로에다가 알박기 딱 해서 근무소 딱 세워놓고 조계종 선임들이 나쁜 짓 하듯이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 국유지에다가 국유지를 사유화해서 거기다가 돈을 받냐고. 이게 산적이 산적. 옛날부터 여러 번 얘기했죠. 조계종이 그 사찰 입장료 받는 건 산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토지개혁 때, 이승만 토지개혁 때 다 국유화해야 되는데 조계종 재산은 종교재산이라는 이유로 국유화를 못한 거죠. 그 이승만이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불교 세력에 아부하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렇게 불교계의 재산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는 종교개혁을 안 해서 사유화시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찰 입구에 근무소 만들어 놓고 돈 강도질 하듯이 나쁜 짓이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조계종 선임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 왜 거기다가 매표소를 만들냐고. 길이라는 것은 열려있어야 길이지 말이야. 그래서 양심이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길목을 장악하고 독점하려는 그런 지식인은 나쁜 지식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게 많은 줄 알고 엄청나게 열심히 빠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오늘 거대 여당이 상임위를 다 선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뉴스를 정확하게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잘한 일이죠. 이 여당과 야당의 대칭, 이게 이원론이에요. 국민과의 대화, 이게 이원론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177석을 가져간 것은 국민이 변했기 때문이지 여당이나 야당이 어떻게 해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도 상임위를 나눠주고 뭐 대화를 해보자 이 말은 자기들이 계획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니까 야당 아이디어를 뺏겨먹자 이런 얘기예요. 비겁한 거죠. 자기들 다 책임지고 다 해먹고 잘못하면 야당 되는 거지. 잘하면 또 여당 하는 거고. 야당도 좀 끼워줘서 물타기해서 책임도 분산하고 이건 비겁한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이 여당이 독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김태년 대표가 김태년이 원내위원장이죠.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뭐 시간을 보름이나 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 끌 상황이냐고. 제가 봐도 김태년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 일주일 전에 했어야 돼. 2주일 전에 했어야 돼. 왜 이걸 가지고 보름씩 시간을 끄냐고. 미친 거지.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고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늦은 거예요. 그리고 금태섭이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 됐나 또 개소리 했는데 이 사람이 행동이 전형적인 이원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어야 돼. 항상 세상은 이원론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 안에도 야당도 있고 이거 개소리죠. 이거 공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177명 중에 또라이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바닥의 또라이다. 내가 이 바닥의 미친놈이야. 이걸로 자기 이름 띄우려는 거예요. 금태섭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조홍천 이 양반도 약간 수상한데 자기 한 명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만큼 언론을 탈 수 있다. 이게 진중권 행동이라고. 지금 진보인데 진보를 까는 사람은 진중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요 시장을 내가 다 먹네.
아, 요거 가만히 앉아서 이 시장을 내가 다 먹잖아. 야, 이거 경상도 말로 덱질이야. 그저 먹기네. 완전히 꿀 빠는 보직이네. 이런 거예요. 짠데가리라고.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금태섭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 안에서 야당하는 놈은 자기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독점 시장을 창출했다. 캬캬캬, 요건 내가 다 먹어. 아무도 못 건드려. 요건 내 떡이야.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아주 이 야비한 행동이에요. 진중권스러운 행동이다. 주호영도 마찬가지. 이 양반도 좀 뭐 점잖은 사람 척 하다가 갑자기 꼴통된 게 제가 봤을 때는 대선 후보로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찬스다. 이름 띄워야지. 내 이름 주호영. 대선 때 듣게 될, 한 번 더 듣게 될 그 이름 주호영. 기억해 두세요. 주호영. 지금 혼자서 이러고 있어. 주호영. 기호 2번 주호영. 이거 하고 있다고. 미친놈이야. 안철수한테 뺏길 거야. 어차피 저쪽 대선 후보는 안철수야.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안전하게 지나가서 길을 바랍니다. 그럼 이걸 마치겠습니다.